안녕하십니까? 중년인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열량식품으로 지방, 단백질과 함께 3대 영양소로 불리며 살아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 중에 하나죠. 전문가들은 가장 바람직한 3대 영양소의 섭취 비율이 탄수화물 5, 지방 3, 단백질 2, 3대 5대입니다. 이렇게 될 때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양소 평균 섭취율의 현실은 탄수화물 67%, 지방 17%, 단백질 14%로 탄수화물을 월등히 많이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60%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면 사망 위험이 1.439배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탄수화물이 비만과 당뇨 등 성인병을 불러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악당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노릇이고 좀 적게 먹자는 취지에서 오늘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 악성도에 따라 악당 중에 악당, 탄수화물 악당 탑5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밉살 맞게 나온 뱃살을 한번 쳐다보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탄수화물 악당 탑5 5위 본놈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 현미 통밀빵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현미 통밀빵은 권장식품 아니었던가 의아해하실 분이 계십니다. 권장식품 맞습니다. 흰 쌀밥과 흰 밀가루빵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권장식품이죠. 현미나 통밀빵에는 식이섬유와 미네랄 성분도 많이 들어있다 하여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건 흰 쌀밥과 밀가루빵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것이고 현미쌀과 통밀빵을 많이 먹어도 좋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현미쌀도 쌀이고 통밀빵도 빵이니 탄수화물이 가득 들어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쌀이나 통밀빵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탄수화물 악당 탑5 중에 4위 흰쌀밥, 흰빵, 흰면발국수 흰쌀밥과 흰빵은 이미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려봐야 시간 낭비겠습니다. 하지만 국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해보시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국수를 제일 많이 먹는다는 기사를 몇 해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국수를 많이 먹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로 1등 할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수에 대한 이 미친 사랑이 우리의 건강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다름 아니라 탄수화물 함유량이 많이 높기 때문이에요. 실례로 면발이 굵기는 하지만 그래도 몇 가닥 들어있지도 않은 그 우동 한 그릇의 분량의 사리에는 각설탕 13개 분량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하루 권고량 50g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국수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라면입니다. 라면의 그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면발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라면 하나에는 공깃밥 한 공기하고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죠? 밥 대신 라면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국물에 밥 말아 먹잖아요. 이렇게 먹고 나면 혈당이 하늘로 치솟게 됩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탄수화물 악당 탑5 중에 세 번째, 과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제철 과일 많이 먹으라는데 과일도 악당 명단에 끼어 있습니다. 악성도 3위로 말입니다. 나쁜 놈 뽑는데 동메달 딴 거예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이 그래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특히 요즘 과일은 단맛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품종 개량이 거듭된 것들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연예인같이 몸매 관리가 중요한 분들이나 당뇨 환자들이 과일 먹을 때 한 개를 다 먹지 않죠. 먹어봐야 한쪽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게 얼마야 된다고 먹는 김에 한개 그냥 뚝딱 맛있게 먹어 치우지 그러냐. 하지만 다 그게 다 그렇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탄수화물 악당 탑5, 그중에 은메달 두 번째, 과자와 케이크 종류. 단맛의 과자든 짠맛의 과자든 모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단맛을 돋보이기 위해서는 설탕뿐만 아니라 나트륨도 필요하고, 짠맛의 과자에도 나트륨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설탕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주고 보조냐만 다를 뿐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파는 음식처럼 한 입에 우리 입맛을 자극해서 잊지 못할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설탕 범벅이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탄수화물 악당 탑5 중에 1위, 금메달. 커피 음료, 청량 음료, 주스입니다. 커피 많이 드시죠? 카페에서 갓 내린 커피들도 많이 드시지만, 커피 열풍에 힘입어 편의점과 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다양한 포장지에 담긴 커피 음료들도 많이 마십니다. 하지만 커피라 이름 붙여졌다 하더라도 편의점과 마트에서 사 마시는 커피 음료는 카페에서 갓 내린 커피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음료입니다. 커피 음료 하나에는 설탕뿐만 아니라 가당 연유와 캐러멜 시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양을 다 합치면 각설당 7개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커피 음료 두 개만 마셔도 하루 먹어야 할 당분을 모두 섭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강을 위한다고 과일 주스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즙을 내서 먹는 과일 주스는 식이섬유와 같이 몸에 좋은 성분은 걸러내고, 과일 몇 개분의 당분을 한 번에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는 달리 건강에 이롭기보다는 건강에 해롭기는 다른 음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영상 만들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음식 사기 전에 저 영양 분석표를 보잖아요. 그때 탄수화물과 당류를 따로따로 봤었는데, 어차피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 포도당으로 변하니까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더해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악당 5개의 음식도 결국은 당이 많은 음식들이었잖아요. 탄수화물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냐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다 보니 안 먹고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아마도 세번 먹을 거두번 먹게 되고, 두번 먹을 거한 번으로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럼 된 거죠. 이 영상도 제 역할을 다한 것이고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탄수화물을 평상시보다 적게 드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